안녕하세요, 샤프트예요. 아, 그 날씨가 참 좋네요. 아, 지금 연달아 이 짜장을 기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원조인 중국의 두 가지 스타일 짜장을 봤고요. 이제 3부작 완결편, 우리가 먹는 한국식 짜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다행히도 제가 있는 도시는 이제 한국식 짜장을 접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쉽죠? 뭐 도시에 그래도 다행히도 한식을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음식이 다 있지만은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한식을 뭐 그리워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워낙에 그냥 한국하고 똑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한번 한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으로 한국식 짜장.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완전히 한국식 짜장이죠. 단무지, 진장. 지금까지 봤던 그 첫 번째 그 중국식 짜장은 당 육수를 제공하는 게 달랐고 두 번째가 거의 원조인데 그냥 짜장만 좋잖아요. 야, 역시 짜장에는 단무지 필요해요. 양파도 그렇고 물통이 이게 참이슬이 있네요. 참이슬. 한국식 소주는 여기 이제 술 파는 곳이 있거든요. SAQ라고 거기서 팔았는데 팔다가 이제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상하게 저도 그 한국식 소주를 먹다가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있을 때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그 아마 북미 전체에서 제일 쌌을 거예요. 5불 아래였으니까. 가격이 싸지만은 뭐 그 정도 가격에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게 화학주니까 그 가격 대비 이제 다른 술 그래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억 때문에 한번 먹어볼까 했다가 이제는 저는 이제 소주는 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소주의 장점은 있죠. 소주를 먹으면은 알코올 중독은 절대 안 걸리잖아요. 중독 전에 죽어버리니까. 자, 짜장면이 여러분 이제 짜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 완전히 한국식 짜장이죠. 한국식 짜장 특징 그대로 캐러멜, 캐러멜 넣은 춘장. 그리고 면도 한국식 짜장은 좀 달라요. 그 우동면도 아니고 이게 좀 물론 이 그냥 만들 때는 우동면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짜장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짜장이 그러면 한국식 음식으로 라면보다 빨리 돼요. 미리 이제 재료들 준비됐을 경우 빨리 되기 때문에. 자주 먹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역시 뜨겁네. 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한식 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무지에 좀 식초 좀 넣고 그리고 양파는 춘장에 찍어 먹으면 되고요. 양파는 이렇게 춘장에 찍어 먹는 게 한국식 스타일이고 짜장은 잘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이거를 뜨겁지만 않으면 빨리 먹을 수 있는데 100% 한국식 짜장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식 짜장은 이제 중국인들도 먹긴 하는데요. 이게 한국 짜장은 또 이제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게 좀 다르니까 기름기가 좀 느낌이 너무 오게 많으니까 그거를 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음식으로서 이제 비교를 하면 앞서 두 개의 중국식 짜장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한국식 짜장이. 그러니까 일단은 영양면에서 보면은
그 재료들이 한국식 짜장보다 그 앞서 두 개가 더 뛰어났고 가격도 저렴했죠. 첫 번째 건 더군다나 그 6불 25전밖에 안 했으니까 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또 이제 중요한 게 먹고 나서 그 웰빙 지수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세 개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훨씬 더 기분이 더 상쾌해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식 짜장을 만들 때는 단맛을 위해서 설탕과 그리고 또 식용유를 넣어요. 그 뭐 만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보통 기름기 돌게 하려고 넣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한국식 짜장은 사실 기름기거든요. 기름기 있다는 거. 그거가 이제 좀 차이죠. 그래도 그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뭐 비교 불허의 음식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제 친구도 한국에 이제 EBS 강사에 영어 강사 하던 친구인데 가서 처음에 한 달 동안 짜장면만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고 칼로리가 되니까 그런 차원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볼 때는 굳이 마치 소주처럼 똑같아요. 아까 소주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먹을 만큼 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샵투였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짜장, 두 개는 이제 원조 중국 스타일 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한국식 스타일 짜장을 비교해 봤어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래요. 가격은 첫 번째 게 6불 25전에 T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그 8불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국 짜장은 여기서 이제 12불 좀 넘게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 짜장은 첫 번째 그 중국식 짜장 가격이 거의 두 배죠. 두 배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웰빙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짜장 중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좀 떨어지는 편으로 저는 그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짜장을 만들 때 보면 일단 춘장을 이제 우리가 볶아야 되잖아요. 볶고 나서 춘장 볶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춘장 볶은 그 식용유 그거를 또 이제 짜장에다 한번 뿌려주고 이래가지고 기름기가 좀 많기 때문에 식용유 그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뭐 이렇게 웰빙 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격이 한국처럼 싸다면은 뭐 얼마든지 한 끼 그냥 라면 대신 먹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끔씩 먹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이제 더 맛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짜장면 백종원 선생님 그 이후로 얼마나 똑같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집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그 한식을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상 삼계국 짜장 총정리 끝입니다. 이상 샵투였어요. 감사합니다.